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체육관입니다.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오늘 창원 LG 대 인천 전자랜드의 양팀 간의 마지막 맞대결 6차전 대결 지금부터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태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창원 LG 세이커스의 선발 베스트 5입니다. 조성민, 최승국, 박인태, 정창영, 켈리 1승이 절실한 상황. 역시 박인태 선수가 조금 더 오늘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인천 전자랜드는 박찬희, 차바위, 강상재, 정효근, 브라운 선수가 나섭니다. 6강 플레이오프를 향하여 이제 1승을 남겨두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창원 LG가 1쿼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오늘 경기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그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박찬희 선수가 예상을 깨고 오늘 일단은 베스트로 바로 나왔어요. 네. 어시스트가 엄청나게 지금 개수가 늘고 있어요. 네. 자, 조성민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지금 그 창원 LG가 달아둔 그런 슛이 나왔습니다. 뒤쪽 정혁은의 석점 들어가요. 석점포. 자, 정윤 선수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슛기가 저희들에게 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3초 네. 남았습니다. 계승욱 시간에 쫓겼어요. 계승욱 손 받고 살았죠. 일단 이제 성공했죠. 조성민의 석점 두 개째입니다. 아주 그 조성민 선수의 미덕이 아주 좋았습니다. 켈리 4초 남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켈리 선수도 득점력이 있죠. 강산이 뒷발에 맞고 튕겨나갑니다. 네. 그리고 켈리가 질주합니다. 석공 성공 14대 7입니다. 더블 스코어. 5초 남았습니다. 최승욱 돌면서 사이드 쪽 1초 남은 상황. 힘겹게 쏩니다. 들어갑니다. 석점포. 오늘 3개째 조성민. 슛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멈춰 세웁니다. 브라운 스피인. 다시 김남편. 둘듯 본인이 파고들다 브라운에게 내줍니다. 브라운 마무리. 이것을 또 마무리는 또 브라운 선수네요. 네. 넘어왔습니다. 브라운. 한참 흔들고 어렵게 가다가 뒤에서 걸립니다. 걸렸어요. 좀 무리한 플레이였네요. 켈리 줄듯 하다가 골밑 펜트리샷. 다 속았습니다. 21대 14. 자, 뒤에서 쭉 스틸입니다. 자, 밀러 선수가 일단 빼앗겼고요. 다시 올라가는. 이번에 로빈슨 또 놓쳤어요.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 오기 마무리하는군요. 전형 시간이 없어요. 넉카운트입니다. 정창영. 스틸입니다. 스틸이 브라우니. 그리고 뺏기네요. 좀 길었어요. 스틸까지 좋았지만 바로 빼앗기는 브라우니입니다. 정창영. 던집니다. 성공해요. 석점포. 박찬희 조율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지 않네요. 반대쪽 길게. 네, 외곽이 들어가면 돼야 되는데. 박찬이 안 들어갔는데 골밑 밀러 안 들어갔고요. 자, 다시 정영삼 맞고 네. 공격권 넘어갑니다. 사이드 쪽 러빈슨 베스트라인 쪽 다시 걸렸습니다. 자, 이곳은 역시 전자랜드 스킬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정혁은 다시 브라운 피해서 슛. 다시 브라운 골밑 올라가서 다시 또 올라가나 뒤에서 블락. 이번에 박태 네. 블락 성공입니다. 러빈슨 무리였어요. 그리고 김신의 골밑 대타! 네. 전자랜드가 뭔가 더 잡는 분위기를 가다가 한 번씩 꺾여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LG가 말이죠. 골밑을 굉장히 돈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밀러, 포스트업 시더. 밀러, 노골.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네. 자신감은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밀러예요. 그럴 때에도 한 번쯤 세트 플레이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김신의 켈리에게 띄워줬고 사이드 쪽 러빈슨. 득점 시도 터집니다. 드디어 터지는 랭크 네. 러빈슨. 러빈슨 선수도 점점 적응해 가고 있어요. 네. 창원에 지금 자유투가 한 번도 시도가 없었군요. 지금 걸렸죠? 네.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브라운 내딛고 두맨 게임. 이것도 못 봐요. 턴크를 놓칩니다. 오늘 전자랜드가 공격이 지금 잘 안 돼요. 조성민이 터뜨립니다. 패턴을 지시했고요. 김낙천, 밀러. 자, 밀러. 또 안 들어가고요. 네. 이제 들어가네요. 네, 밀러의 그 내용이 모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네, 켈리. 성공. 이제 브랜든 브라운.
이야, 날아가긴 했는데 거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밀러. 밀러 넘어졌어요. 위험했는데요. 공격 시간 다시 또 5초. 정영삼 돌파 블락에 살짝 걸립니다. 또 결국은 쫓겨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노르 패스 사이드에서 조성민 완벽합니다. 네, 오늘 조성민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김정규 짧았어요. 아, 그리고 아울렛 패스 석점. 네. 이번엔 아 이번에 골했습니다. 네, 지금도 볼을 놓쳤어요. 네. 아, 덩크인지 골밑인지 망설이다가 결국은 득점이 됐고요. 네. 김낙현 석점 성공입니다. 네. 아, 지난 마트리네프를 다섯 개에서 점포를 창원에게 터뜨렸던 김남현. 켈리 물러나면서 슛 당했어요. 다시 네, 김남현 석점 네. 정확합니다. 김남현 선수가 3점포 성공률이 지금 40.9% 가려면 확실하게 가야 돼요. 네, 그렇죠.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4점차까지 지금도 잘합니다. 4점차군요. 여기가 있죠. 어렵게 득점을 올립니다. 조성민 가로채기. 지난해 스틸이 밀러 아. 블락에 나가 있습니다. 아, 이걸 따라가서 블락을 체리 선수가 해내네요. 예. 자, 밀러 자,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네. 공에서 튕겨나옵니다. 그리고 브라운의 스틸. 그리고 밀러의 마지막 자존심을 아, 지켰습니다. 브라운 러비 더블팀. 조성민 사이드쪽 반대쪽 길게 러빈슨 베이스라인쪽 다시 켈리에게 됐고 더블 클러치 노골이에요. 아, 네, 그리고 패스 넘어옵니다. 조성민 한번 따돌리고 득점입니다. 아, 자 이렇게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49-47. 밀러도 오늘 경기 일단 3득점치를 만들었습니다. 움직임을 전자랜드 많이 가져가야 돼요. 브라운 열렸습니다. 네. 골밑 득점. 네, 이렇게 이제 그 서서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움직임에서 하는 플레이가 지금 잘 됐어요. 1초 남은 상황 마지막 슛은 들어갔다 나오네요. 정창령. 정창령 반대쪽 어렵게 넘어갔고요. 박인태 미들라인 성공입니다. 네. 중요한 득점이 하나 나왔네요. 공격 시간 4초. 정면 쫓겨서 던져봅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정창렬. 어? 굉장히 멀었는데요. 시간에 쫓긴 그 슛이 아, 들어갔어요. 정영삼이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고단 네, 출발이 LG가 좋아요. 김시대 페네트레이션 레이업 성공. 분위기는 완전히 창원 LG 쪽. 사이드 슛 노골. 강상지 규중한 공격 리바운드 그러나 불안했고 다시 정혁은 어렵게 전달됩니다. 브라운 골밑죠. 결국은 엔드원이네요. 강상재 득점. 강상재 득점. 엄청나게 붙어있고 브라운의 스틸입니다. 그리고 살려냈어요. 속으로 가야죠. 박찬희 강상재 골밑 득점입니다. 아, 잔점차. 자 쫓겼는데요. 2초 남은 것 확인하고 결국 본인이 던지는데요. 이게 들어갑니다. 아, 석점수의 적중이 끊어졌던 트레이가 중요한 네. 순간에 한 방을 터뜨립니다. 좀 얼려펴서 빨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그래도 여유도 좀 해야 될까요? 네, 시간은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드디어 퍼지는 차바이 오늘 첫 득점. 조성민 선수의 스크린을 잘 받으셔야 돼요. 아, 역시. 골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브라운 던질 때 아, 이렇게 되면 자, 누군가요? 켈리죠. 2분 17초를 남기고 켈리의 5반치 브라운이 던져야 되는 순간 최대한 가깝게 들어와서 마무리 짓습니다. 두 점차 어떠한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질지 정창령 스스로 돌다가 네, 로빈슨 예, 로빈슨 3점 치도 네. 들어갑니다. 네. 데크 로빈슨의 3점포 오늘 10득점치 석점수 두 개째 꽂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들어갔어요. 자 브라운에게 투입됐고 네, 골밑죠 들어갑니다. 이미 뭐 골테딩이었고요. 네. 자 팀 열렸고요. 브라운 올라가는데요. 마무리 안 됐고 다시 골밑 뒤에서 블락. 로빈슨의 블락입니다. 반칙 어 스틸이요. 그냥 스틸 그리고 득점 3.8초. 아 이런 또 수책이 또 나오나요. 자 김시래가 네, 일단 잡았고 반칙으로 끌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석점차 2.9초. 아, 어 이게 뭐죠? 그런데요? 일단 로빈슨의 경 아, 브라운. 와 이렇게 오늘 경기 창원 LG가 상대전
지긋지긋한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